네, 안녕하세요. 라플캄TV입니다. 오늘 이제 리뷰해드릴 제품이, 캐피텐과, 그 다음에, 아슬레타입니다. 아슬레타. 아슬레타 A005 제품이고, A005는 지금, 조금 거짓말을 하면, 국민 TF화다. 국민 터프화가 됐다.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셨고, 사용을 하시고 계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고 계신지, 이게 단정짓지는 못하지만 제가 봤을 때 까짜퉁 소위 말하는 가품이 나돌 정도로 그 다음에 이 인기가 중국에까지 연결이 돼서 중국의 회사들이 이 제품을 그대로 일본 라이센스권을 얻어서 업체가 출시를 해야 될 정도로 높은 수요를 기록하고 국내 거의 알려져 있던 아슬레타라는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준 제품. 저희가 구독자 모임을 하면, C3는 안 갖고 계신 분이 계시긴 하지만, 요 아슬레타는 거의 대부분 갖고 계세요. 하나 정도는. 그래서, 거의 진짜 무슨 국민 터프하다 할 정도로, 이 A005에 대한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었는데, 제가 여러 번 이 아슬레타 제품을 언급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A001과 A005를 그 다음에 C003인가요? 인조가동으로 된 모델 요 모델까지 제 경우에는 총 3개의 모델을 사용을 해본 바가 있고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라스트 핏의 만족감 전반적인 신발의 만족감이라고 치면 역시 A001이 가장 좋고 단순 핏으로만 본다 그러면 이 C003 이 제품도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A001에서 A005로 넘어온 계기가 A001을 5년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신발이 상당히 헤어졌죠. 헤어져서 신발 여러 부분들이 잠깐 보여드리면 파루카스 10년 쓰신 건 잘 아시죠, 제가 A001 1인데 이게 제가 아슬레타라는 제품을 처음 주목하게 된 계기가 된 제품이에요. 당시에 이제 잘 안 알려져 있던 제품이긴 한데 요 제품이 A001이었고 이 A001에 지금 보시면 뒤쪽에 이런 쪽이 다 이제 뜯어져 있고 여기 인조가죽 부분도 조금 이렇게 손상이 되어 있고 오랫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지금 봐도 A001이 제 개인적으로는 A005보다 더 좋은 핏을 느껴요. 이 제품.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간간이. 근데, 지금 A001을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제품을 보시면, 1년 이상을 저도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어퍼의 가죽 부분에 뭐라 그러죠? 이 까만 코팅되어 있는 부분들에 서서히 마모가 일어서 이제 가죽의 원피스 색깔에 약간씩 드러날 정도로 이제 약간의 변색이지 발생을 한 상태인데 그 정도로 많이 사용을 했다는 거죠. 사용을 했는데 요 1년 이상을 이제 A005를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 C3 이런 제품들은 이미 작년에 제가 구입을 해서 꽤 많은 기간 동안 사용을 이미 했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캐피텐이라는 신발이 출시가 되면서 TF화가 국내에서 일본 브랜드의 TF화의 전성시대가 한국 시장에서 열리는 기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 제품도 저희가 리뷰를 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게 됐고 C3라는 제품 자체는 기존에 이 스터드 모델이 출시되어 있는 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TF화가 상당히 고가 제품이고 풀 캥그루 버전이라는 거는 정보상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이 제품이 고가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편하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알려져 있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리뷰를 해드리고 신발이 정말 괜찮은 신발이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C3도 대란이 벌어졌고 A005도 대란이 벌어졌는데 이 A005의 아성 국내 우리나라에서 싼 시장에서의 이 아슬레타 제품에 대한 아성을 무너뜨릴 만한 제품이 최근에 출시된 이 캐피텐 TF입니다. 캐피텐 TF. 저희가 어저께 헌멜 모라토와 이 캐피텐 TF1을 비교를 해드렸는데 오늘 비교해드릴 거는 그러면
뭐 지존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제 개인적인 지존은 이 C3가 TFI 지존이다 이렇게 느끼지만 그래도 많은 대중적으로는 지금 일본 브랜드상에서 뭐 이거 사실은 이 제품보다 국내 판매량은 나이키, 머큐리얼, 뭐 TF 이런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 해외 직구로 구입하신 분도 계시고 할 텐데 어쨌든 아슬레타는 국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게 그 국내 대행업체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구입하고 계시거든요. 그 일본에 그 저기 뭐지 회사를 두고 오면서 이제 한국으로 배송을 하거나 업체들 대부분 통해서 지금 구입하고 계시거나 하는 경우들이 아니면 뭐 중국 사이트에 통해서 중국 제품들을 구입하셨거나 이런 분들인데 어쨌든 이 제품의 아성에 도전한다 하는 게 지금 캐피탄인데 두 제품을 내가 뭘 사야 될 것이냐 보라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내에 소위 그 저기 뭐죠? 예, 축구 좀 좋아하신다는 분, 축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요즘 그 유행한 용어가 4대 TF, 4대 TF라는 게 있어서 요 아슬레타 100, 캡탄 TF, C3, 여기에 보라토 2 TF 이런 제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국내 나온 이 키카 제품이 있고 프리미어 K가 여기에 덩달아 데스포르치까지 가세한 상황이어서 과히 국내 TF와 키카로제 하면 일본 브랜드 TF와의 전쟁터다. 여기서 어떤 브랜드가 살아남느냐 계속해서 하는 시험장이 되고 있어요. 시험장이. 그 왜 이런 제품들이 그 국내 인기를 끌고 있느냐. 첫 번째,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고 텅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제대로 된 그 TFR을 못 만들고 있다. 나이키에서 물론 프리미어 TF가 나오고 또 TF 레전드가 나오긴 하죠. 나오긴 하지만 제품의 품질이 엘리트급도 아니고 뭐 프로급이라고 해서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제품들과 비교를 하면 제품의 질이 퀄리티가 떨어지고 가격은 뭐 가격도 상대적으로 나이키 브랜드라는 걸 고려하면 좀 저렴하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고 아디다스는 뭐 캥거루 가죽을 쓴 제품이라고 해서 코퍼센스 TF가 나오긴 하지만 뭐 그건 구조적으로 아예 쓸만한 제품이 아니고 푸마는 지금 TF의 프로 케이지가 나오고 킹 TT 킹 프로 TT인가 킹 탑 TT인가 그런 제품들 나오긴 했지만 역시 쓸만한 제품들은 없고 프로 케이지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그것도 발에 잘 맞아서 잘 사용하고 계시다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이런 축구를 한번 넘어오게 되면 이제 그 축구는 다 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착화성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구화를 패션 브랜드에서 사용되는 스니커즈 같은 화려한 디자인으로 만드는 것과 축구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충실히 반영한 소위 말하는 기본기에 충실한 축구화 사이에는 엄격한 개입이 현재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하는 게 평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에 나오는 다양한 TF를 최근 몇 년간 신지를 않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것보다 더 편하게 더 좋게 신을 수 있는 신발들이 시장에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하는 가정 안에서 전제하에서 그 전제하에서 그런 제품들을 거의 외면을 해갖고 왔다고 할 정도로 신지를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신으면 어쨌든 간에 신발 이런 천연 가죽에 익숙해 있는 발은 도저히 적응이 불가능할 정도의 핏감들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이런 걸 신고 어떻게 축구를 하지? 하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리뷰를 해드리는 이 TF와 아슬레타의 비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슬레타 A005가 얼마나 편한 신발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 신발이 단점이 아예 없냐 장점만 있는 신발이냐 이제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그러면 그 단점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부각이 되고 지적이 돼야 되느냐 하는 거에 그러면 그러한 제품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제가 시장에 존재할 수 있느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제품의 핏상에서 대체제는 그것보다 이보다 5,000엔 이상 가격이 더 비싼 C3였어요. 물론 C3는 풀캥거루 가죽이고 그래서 이 아슬레타는 비교할 수 없는 맨발 간격에 가까운 그러니까 발을 전반적으로 감싸는 이런 데 있어서는 뭐 최상의 극상의 핏감을 자랑한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슬레타라고 하더라도 단순 핏감으로만 본다 그러면 넘사벽에 가깝죠. 이런 제품들은 거의 넘사벽이에요. 그러나
아슬레타가 12,000원 정도, 12,000엔 정도라는 저렴한 가격대로 제품을 잘 만들어서 국내외에서 히트를 시켰는데, 이 제품이 단점이 전혀 없느냐 하지는 거는 그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아슬레타를 그렇게 오랫동안 칭찬을 하고 하긴 했지만,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 캐피탄이라는 제품은 아슬레타 제품을 디자인했던 친구가 캐피탄으로 와서 이 제품을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했다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죠. 근데 그러면 이 제품에 A005를 설계를 했을 당시와 캐피탄을 설계했을 당시에 어떤 차이가 발생을 했느냐,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게 어떤, 그러한 차이가 어떤 결과적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핵심 요소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이 아슬레타와 캐피탄 이 두 제품을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뭐 소재상으로 여기가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었다, 양쪽 전족 버프가. 이것도 똑같이 보라트처럼 여기 사이드 인조 가죽이 사용이 됐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해요. 그 다음에 텅도 다 인조 가죽인 것도 다 동일하고, 그 다음에 뭐 충격 흡수로 에바가 사용되는 것은 워낙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특별할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솔에 있어서 이제 고무창도 뭐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다만 이제 그 부분 쉔크 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재 구성이 좀 달라졌고, 사실 캐피탄은 이 안쪽을 절개를 해서 이 안쪽에 어떤 소재가 추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보여드리지만 여기는 이쪽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휘어지지 않는 부분, 앞쪽만 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아슬레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비슷하긴 해요. 왜냐, 여기에 중간에 쉔크 강성을 위한 플라스틱이 이 안쪽에 이렇게 인저트 중쪽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지금 그거를 절개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만져보면 지금 탄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거나 이런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고 동일한 사람이 사실상 설계한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 제품들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 하는 건데, 이 제품하고 예를 들어서 A001을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뭐 어퍼의 여러가지 부분에서 착화성의 차이는 라스트 피스 차이로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다 하는 건 뭐 능히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슬레타를 구입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미즈노를 신으셨거나 그 다음 시스를 신으신 분도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이 아슬레타를 신게 되면 첫 번째 느끼는 당혹감 중에 하나가, 그건 약간 당혹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드솔의 중창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신발 전체가 지면에서부터 다른 제품에 비해서 더 높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A001을 신고 처음 당황했던 게, 이게 제가 신던 파루카스에 비해서 미드솔과 아웃솔 높이를 합쳤을 경우에 두께, 신발 창의 두께가 높아서 처음에 신고 나갔을 때는 발목이 돌아가지 않나 하는, 그러니까 스토드 제품을 신었을 때 느끼는 불안감을 느꼈다 이거죠.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아슬레타는 어쨌든 간에 이 아웃솔의 전반적인 설계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그라운드에 디디게 되면 그라운드에 컨택이 되는 면적의 확보가 미즈노라든지 이런 제품들보다는 훨씬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느끼는 전반적인 컨택에서 느끼는 안정감 때문에 높이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런 신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슬레타를 처음 신으면 다른 신발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데, 높이감이. 그거를 적응을 잘 못하시는 분은 이 제품이 별로다 하는 분이 계시고, 그거에 적응이 돼서 플레이를 하면 신발 전체가 주는 핏감 자체가, 아니면 그라운드 컨택에 있어서의 안정감 때문에 최고의 TF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불안을 느끼시는 것보다는 잘 신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 거기 적응을 해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 아슬레타의 이 중창과 아웃솔 네, 높이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여전히 뭘 찾냐면 시스를 찾거나 아니면 미즈노 제품들을 찾게 돼요. 왜냐하면 높이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슬레타의 높이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신는 제품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높은 거였냐, 예를 들어서 요 신발에
지금 고물 러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요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이 캡탄과 비교를 하게 되면, 앞부분과 뒷부분 전체에 걸쳐서 고무 러버의 요, 그, 가장 높은 부분, 요런 부분을 비교를 하면, 아슬레타가 3mm 정도가 높습니다. 3mm 정도가. 반면 캐피탄은 그것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캐피탄, 예를 들면 아슬레타의 높이에 대한 불안감,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캐피탄으로 놓게 되면 기본 3mm 정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3mm라는 게 뭐냐면 과거의 축구화들, 그 푸마에 지금 나오는 퓨처나 이런 제품들의 스터드를 보면 대개 앞쪽이 13mm, 뒤쪽이 16mm 이런 식으로 길이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대신에 미즈노 같은 경우에 라운드 스터드이기도 하지만 왜 미즈노나 이런 아식스 제품들을 인조구장에서 인조상구장 상태가 좋기만 하면 신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스터드의 높이가 10mm예요 앞쪽이. 그러니까 3mm가 낮은 거죠. 근데 그 3mm 스터드형에서의 이제 FG 타입에서의 3mm 차이가 이 두 가지 제품에서도 그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 미드솔과 아웃솔 높이에서만 차이가 나느냐? 그게 아니고 신발의 앞쪽 면적. 그러니까 전족부가 들어갔을 경우에 신발의 여기 끝에서부터 끈이 있는 부분이 시작되는 스티칭이 있는 부분까지의 거리, 길이를 비교를 하더라도 두 제품 사이의 차이가 약 1cm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하면, 캐피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그 다음에 이 아슬레타 여기서 거리가 1cm 가까이 차이가 나요. 보면.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아슬레타를 신으시는 분들 중에 일부분은 길이를 완벽하게 딱 맞춰서 신지 못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슬레타는 중족부 이하의 홀드성 신발 라스트 구조가 여기 이렇게 벌어졌다가 여기 뒤쪽에서부터 딱 이 좁아지면서 발을 집어넣었을 때 발 모양에서 그닥 이 자체로 락다운이 되도록 하는 특이한 라스트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이 신발의 착화성을 높여주는 보통 그 착화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굉장히 핵심적 요소인데 아슬레타 1005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앞쪽 끈의 1cm 차이는 신발을 신었을 때 발에 밀착시키는 데 있어서의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슬레타인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요 길이만큼은 발이 들어가고 나면 그 발의 구조에 따라서 이 신발과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칼발이신 분들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문제는 캐피탄에 비하면 아슬레타는 길이가 긴 탓에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홀드성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이 아슬레타가 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C3랑도 비교를 해도 이 제품이 길어요. 그 이야기는 발볼이 조금 발 앞쪽 전족부 쪽에 발이 넓게 펴져 있는 발 같은 경우도 아슬레타는 잘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긴 하지만 대신 발볼이 예를 들어서 발복이 이렇게 퍼져서 되어 있는 뭐 그릭형이다 로만형이다 이런 형태의 발들 일부가 잘 수용이 되긴 하지만 대신에 꼭 그렇지 않은 발들은 기본적으로 홀드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끈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요. 이 신발은 구조적으로. 반면에 캐피탄은 여기에 길이가 짧습니다. 이 길이가 짧다는 거는 발 끝부분, 발가락에 있는 끝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끈에 의해서 핏을 조정할 수 있는 유리한 장점이 생겨요. 그래서 대신에 홀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자, 단순하게 그것만 차이가 나느냐. 신발 어퍼의 라스트를 비교를 하더라도 아슬레타인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거리가 10mm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아, 10cm로. 10cm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캐피탄인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길이가 9.5cm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95mm로. 이건 100mm로 되어 있는데 비해서. 5mm 차이가 납니다. 그 5mm 차이는 여러분들이 사이즈에서 느끼는 5mm 차이처럼 신발의 전반적인 홀드감, 핏감을 해서 크게 좌우를 하죠. 왜냐하면 이 5mm 정도에서 10mm 정도 차이가 나게 되면 뉴발란스 같은 경우는 이 뒤, 그러니까 스탠다드의 핏에서 와이드 핏이냐 슈퍼 와이드 핏이냐로 넘어가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5mm 차이는 실제로 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슬레타를 신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불만이 어디서 나오느냐,
앞쪽이 발을 딱 모아주는 거를 좋아하시는, 그래서 발가락을 모은 다음에 힘을 가하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만족감을, 그 부분에서 만족감을 줄 수가 없다. 다른 부분에서는 굉장히 편하지만. 대신 캐피타는 이 제품의 라스트는 기본적으로 스터드 모델의 라스트를 그대로 거의 가져온 셈이기 때문에 여기에 스터드 모델 255 사이즈 기준으로 여기 길이를 재게 되면 9cm가 나와요. 90mm가. 반면 여기에 재면 아까 말씀드렸지 한 93mm 정도, 이게 90mm, 93mm 정도, 4mm 정도 나오니까 이 슈즈의 라스트 자체가 축구화의 라스트를 그대로, 대신에 그러한 차이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아웃솔을 안쪽으로 밀어넣어서 신발을 제조하는, 다시 말하면 신발 어플을 아웃솔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넣어서 제조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그 90mm는 아웃솔 플레이트가 바깥쪽으로 삐져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시면 어퍼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TF 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 있는 그 어퍼의 면적 증가를 고려를 하면 실제로 두 제품 사이는 핏감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 TF화는 스터드에 있는 축구화에 그 핏을 재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제품은 제품 설계상의 라스트의 이 규격 차이가 만들어주는 차이에 의해서 이미 신발의 그 성격이 규정이 되고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차이, 요 길이의 차이와 요 핏의 차이, 그 다음에 높이의 차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두 가지 신발은 같은 디자이너가 개발을, 시차를 두고 개발한 제품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다른 성격의 축구화로 해석이 됐다. 야, 만약에 캐피테인이 없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아슬레타 A005의 후속작으로 이 제품이 나왔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형태가. 그런 게 이제 추측이 가능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이 아슬레타 A005는 누가 신어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러한 피드백이 쌓이게 되면 당연히 개발자에게 전달이 돼서 라스트 수정이 불가피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제품은 기본적으로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또 그러면 완전히 두 제품이 다르냐, 그건 아닌 게, 지금 근데 아웃솔의 면적상에서도 두 제품은 아슬레타 쪽이 보다 폭이 조금 더 넓은 형태예요. 그 이야기는 항상 말하자면 캐피테는 비교적 이 스터드 있는 축구화의 전반적인 핏감을 그대로 TF화로 재현하는데 충실하게 제작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아슬레타의 또 하나의 장점은 어쨌든 간에 가운데 플라스틱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서 가운데 센터 부분에, 중족부 이하 부분에 이 휘어짐 정도를 억제하는 요소가 다른 TF에 비하면, 예를 들면 늘 보여드리지만 키카인 경우 이렇게 쑥 휘어지는 데 비해서 이 제품은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그런 장점이 있는데 캐피타는 경우에도 뭘 보여드리는 거지만 여기에 홀더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바닥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고무들은 비교적 유연해요. 유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휘어지도록 되어 있고, 미드솔의 쿠셔닝 요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 여러 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여기가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이렇게 옆에서 누르면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게 느껴지고 보여질 정도로 굉장히 유연하게 되어 있어요. 반면 아슬레타는 요 아웃솔을 바닥을 제외한 나머지 미드 부분이 비교적 이 캐피탄보다는 좀 더 단단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형태인 경우에 좋은 장점, 그 다음에 이 부드러운 장점, 이런 건데, 보통 미드솔이 너무 부드러워서 이런 식으로 쉽게 휘어지거나 하게 되면 이 히스리도 지금 보시면 미드솔이 비교적 이 플라스틱 같은 걸 끼워 넣긴 했지만 이렇게 휘으면 휘어지는 부분이 중앙 센터 쪽으로 비교적 많이 와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런 이렇게 부드럽게 작동하는 제품들, 미즈노도 마찬가지고, 이런 제품들이 안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발의 피로도 증가고, 그 아슬레타를 신으면 꽤 오래 신어도 발의 피로도가 확연히 다른 제품들, 기존에 신던 다른 제품들과 비교하면 줄어든다, 이런 분 느끼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요 아슬레타가 갖고 있는 특성은 미드솔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 창의 높이 전체를 약간 높여놓은, 3mm 이상 높여놓은 상태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비해서 캐피텐은
여기에 중족부의 홀드성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고 미드솔의 쿠셔닝을 증가시켜서 그 다음 싱크뿐만 아니라 보드, 신발의 바닥을 만들어지는 보드에도 미세한 쿠셔닝을 줘서 신발을 신었을 때 딱딱한 그라운드에서 신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인조구장이라도 하더라도 그 터프 그라운드처럼 완전히 좀 딱딱한 느낌이 든다 하는 구장에 신었을 때 발에 그 전달되는 충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쿠셔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발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져보면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접힐 정도로 신발 자체는 앞쪽 부분의 고무는 굉장히 유연하게 작성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맨발 감각에 가깝도록 어쨌든 간에 만들어놨다. 그 아슬레터는 어떠냐? 아슬레터도 물론 여기가 이런 식으로 휘어지기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어퍼 고무의 텐션이 이 캐피탄과 다릅니다. 이거는 성향에 따라서 내가 쿠셔닝 쪽에 조금 더 부드러운 착화감을 원하고 낮은 그라운드의 그 컨택에 있어서 낮은 쪽을 원한다고 하면 당연히 캐피탄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좀 더 딱딱하면서 전반적으로 축구화를 신은 것 같은 높이감을 원한다 그러면 아슬레타 쪽을 선호를 해야 된다. 그러나 그거 말 외로도 지금 중요시 되는 거는 어쨌든 신발의 라스트가 전족부 쪽에서 아슬레타가 더 넓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앞쪽 발을 모아주거나 그 다음 앞쪽 발 이쪽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이 부분 전체를 홀드시키는 데 있어서는 캐피탄에 비해서 뒤진다. 제가 느낀 불만 중에 하나가 아슬레타에 대한 유일한 불만이 그거 하나였었어요. 근데 이 불만이 지금 제 경우에는 이 캐피탄에 와서 해소가 됐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해소를 제가 느끼는 거. 그러니까 평소에 아슬레타보다 시스를 더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시스를 신고 나면 이쪽 부분의 홀드성, 왜냐면 끈이 앞쪽으로 당겨져 있기 때문에 발을 밀착시키기가 굉장히 용이한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더 낫다 하는 개인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발에 밀착이 되고 신발과 발 사이의 이격과 공간이 최소화되는 신발 그게 뭐냐 하는 게 두 제품을 놓고 비교하면 어쨌든 이 시스리가 더 앞서 있는데 캐피탄과 이 두 제품을 비교를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캐피탄이 더 앞선다. 신발의 라스트 자체가 그렇고 그라운드에서의 그 아웃솔의 그립은 사실은 이 두 제품은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에 지금 큰 스터드가 있고 작은 스터드들이 이중 형태의 스터드들이 배열되어 있어서 높은 그립과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게 캐피탄 측의 설명인데 요 정도의 높이 차로 갖고 있는 스터드의 형태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뭐 인조단지 상태가 좋으면 사실 아슬레타랑은 크게 변별을 갖기는 힘들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제품은 그 성격상으로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자 여기에 패딩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아슬레타의 여기에 있는 두툼한 패딩 그 다음에 캡텐에 있는 두툼한 패딩 이런 구조들은 기본적으로 비슷해요. 근데 어퍼의 전반적인 질감상에서 더 부드러운 정도는 캐피탄에서 느끼는 이 앞쪽 가죽의 느낌을 똑같이 재현하는 거는 거의 시스리 쪽이에요. 시스리 쪽. 그만큼 여기가 가죽이 부드러운 상태고, 그 다음에 이 시스리와 캐피탄 아니면 그, 이 아슬레타의 착화성에 큰 차이를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아슬레타는 사이드 쪽에 두툼한 패딩이 처리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여기에 스티칭 처리가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두툼한 패딩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신발의 전반적인 터치감, 볼 터치에 있어서 굉장히 부드러운 착화감을 느끼는 요소가 바로 이 사이드, 인사이드나 아웃사이드에 있는 패딩 요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비하면 캡텐은 여기에 인사이드 면적을 이런 식으로 확보를 시켜놓은 다음에 패딩 처리는 하지 않았었어요. 패딩 처리는 하지 않고 대신에 신발 안쪽에 라이닝 천을 조금 일반적인 라이닝의 나일론 천과 같은 우븐 천은 대신에 약간 도톰한 마이크로 융 같은 그런 기모를 갖고 있는 형태의 그런 소재를 써서 손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부드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대신에 안쪽을 그 소재 자체, 천 자체를 조금 두껍게 마이크로융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딱히 패딩 처리는 하진 않았지만 천 자체가 주는 느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에 있는 메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한 게
마이너스 요소가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땐 전혀 마이너스 요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패딩을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발 자체가 직접적인 볼 터치감을 느낄 수 있게만 되어 있고 대신에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소재로 패딩을 쓸 것이냐 아니면 그 이런 두툼한 라이닝 천을 사용할 것이냐 하는 건데 캐피탄은 라이닝 천을 사용을 해서 이 인사이드 쪽의 접촉감 이것들을 이 아스레타에 비교하면 개선을 시켰다. 놀라운 거는 아스레타인 경우에 이런 소재를 사용하고 패딩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55 기준으로 제가 무게를 지금 재면 254g 정도가 나와요. 지금 한번 다시 해보면 253.8g이 나오거든요. 이 아스레타가. 근데 지금 캐피탄을 무게를 이렇게 재면 이 제품도 253.8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발의 무게를 지금 패딩이 들어가 있고 이래서 아슬레타 쪽에 좀 더 무겁게 느껴지고 하지만 실제로 아슬레타와 이 캐피탄의 255 사이즈에서 무게가 거의 동일하다. 그러니까 1, 2g 차이의 오차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신발의 외형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서 무게 차이가 없는데 실제로 신으면 어느 쪽이 더 가볍게 느껴지느냐. 이쪽은 말씀드렸지만 발을 감싸는 부분에 있어서 다 두툼한 패딩 이런 것들 때문에 발을 전체적으로 푸근하게 감싸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기는 캐피탄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는 그 스터드형 축구화를 신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게에 대한 체감은 아슬레타보다 이게 더 그 무겁게 느껴지진 않고 오히려 약간 더 가볍게 느껴지는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C3 같은 제품을 풀캥거루 된 제품의 무게를 달면 이 제품은 226g입니다. 227g. 이 제품들에 비해서 무게가 무려 30g이 가벼워요. 풀캥거루를 쓰고. 그리고 이러한 무게 적게 나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패딩이 없다는 거.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쪽에. 그러니까 C3라는 제품이 갖고 있는 특성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는 부분을 잘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앞코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 신발 끝을 보시면 이렇게 비교를 해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면 사실상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 앞코에 스티칭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형태들이 비교적 유사해요.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이쪽이 반대편에서 지금 비교를 하더라도 그만큼 두 제품은 이러한 신발의 외형적 구조 이런 데서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주지만 말씀드렸듯이 신발 전족부 설계가 다르고 그 다음에 라스트에 이 규격 크기에서 5mm 차이 나고 높이에서 3mm 차이 나고 신발 앞쪽에 그 신발 첫 번째 끈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약 1cm 정도 10mm 정도의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두 축구화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보인다. 그러니까 발볼이 기본적으로 조금 더 넓다. 그러면 아슬레타 쪽이 조금 더 편하실 수 있고 발볼이 그렇게 엄청나게 넓은 측에 해당이 안 되고 일반적인 뭐 보통 정도다. 그러신 분들은 이쪽이 더 편하실 수도 있고 터치감의 차이가 어떠냐? 당연히 발과 밀착성이 높은 쪽이 터치감이 많겠죠. 이런 제품인 경우에 발과 신발 사이에 이격이 존재한다. 그 자체는 어떤 경우에도 터치감이 좋아. 왜냐하면 발과 신발이 발과 공이 직접적으로 닿을 때만 우리가 터치감을 정의할 수 있는데 신발과 그 다음에 발과의 이격이 있어서 공의 직접적인 터치에서 신발 사이의 이격만큼 공의 터치를 느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제품이 터치감이 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제품 캐피탄 제품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뒤쪽에 힐에 신발이 들어가는 구멍 신발의 도입부 구멍도 이렇게 비교를 하면 물론 이게 상당 기간이 신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신발의 이 아스레타는 전반적인 외형의 형태가 넓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비교적 여기만 좀 좁도록 들어가서 그러니까 앞쪽에서부터 이쪽에서 오면서 좁도록 하는 그런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 도입부 부분에서도 두 제품은 미세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조금 더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쪽이 조금 더 좁게 형성이 되어 있고 네로 타입으로 그러니까 발을 신발을 신었을 때 발에 대한 밀착도는 당연히 캐피탄 쪽이 좀 더 앞설 수밖에 없다. 신발의 여러 가지 그 구조상 텅에 있는 특징은 뭐 여기가 스웨이드 타입처럼 처리되어 있다고 하고 여기는 과거에부터 사용되던
그 융 같은 그런 소재들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제품의 핏 감상에 큰 차이를 만들고 있진 않다. 뒤쪽에 스웨드 타입이 사용되어 있냐, 뭐 아니면 그 뭐죠 이게 그 뭐 마이크로 메쉬 타입으로 처리되어 있냐. 근데 정확히 메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일반 천이기 때문에 메쉬 홀 같은 게 없고, 인솔인 경우에 한동안 첫 번째 나왔던 시절에서는 이 인솔이 말리거나 그 다음에 구겨지거나 하는 문제들 때문에 이슈가 있었지만, 2022년 출시 모델에서는 이 부분이 개선이 돼서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아졌고, 캐피탄은 뭐 기본적으로 인솔 자체가 크게 뭐 볼만한 건 없지만 어쨌든 인솔이 아치 쪽이 높이 올라와 있어서 신발을 신었을 때, 그러니까 축구화가 딱 신었을 때 발과 그 다음에 그 신발 바닥 사이에서 그 아치가 저기 그 지지되는 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두 제품은 인솔상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네. 보면 이쪽이 캐피탄 쪽이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죠. 보면. 그리고 두께상에서도 지금 캐피탄 쪽이 전반적으로 만져보면 더 두툼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캐피탄은 어쨌든 간에 여러 형태에 있어서의 그 신발의 쿠셔닝, 그다음 그러니까 지면으로부터의 딱딱한 지면으로부터의 그 쿠셔닝. 이제 여기 보시면 아스레타인 경우에는 바닥에 그냥 일반 보드로 천이 지금 이렇게 그 들어가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물론 여기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미드솔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눌러진 쿠셔닝이 있지만, 여기는 아예 보드 자체가 지금 천 처리가 안 되어 있고 그대로 그 러버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게 드러나 있고, 이게 쿠션이 양식처럼 미세한 쿠션을 갖고 있어요. 두 제품 다 정말 막상막하다. 두 제품은 완성도에서. 그러나 슈즈의 높이 차, 그 다음에 전반적인 볼의 그 차, 그 다음에 신발 앞쪽 전족부의 스티칭까지 이어지는 부분에서의 홀드성.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말하는 그 턱리스 제품이 되는데, 턱리스 제품인 경우에는 신발 내부 공간이 제약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의 여유를 두고 만들지 않으면 너무 타이트해져서 못 신는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여유에 둬서 이 제품을 설계를 할 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러한 점들을 조금 보강해서 직접적으로 축구화 같은 신발, 터프화, 스터드 있는 그 신발의 착화감을 구현하기 위해서 캐피탄은 그런 쪽을 택하지 않았나. 이러한 형태를. 그 아스레타 100보다는 조금 더 내로하게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은 제품 자체의 외형 스펙상에서의 차이들이 신발의 실제적 착화감 차이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두 제품 중에서 결국에는 내 발에 맞는, 내 성향에 맞는 게 어떤 것이냐, 내가 원하는 형태의 아니면 핏감을 제공해주는 게 어느 쪽에 가깝냐 하는 것들은 이 신발의 여러 가지 스펙, 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쿠셔닝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아스레타인 경우에도 여전히 앞으로 다음 모델, 후속 모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국내 팬들에게, 국내 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축구를 자주 하시는 동호회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그 신발인 건 틀림없고, 그러나 이 캐피탄의 등장으로 인해서 아슬레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효율적으로 잘 보강된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수요, 국내 인기도 곧 국내 시장에 몰아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제품이 정식으로 수입이 되지 않고 있어서 좀 아쉬운데, 지금 뭐 일본에서 이 캐피탄이 전개하는 비즈니스를 보면 카무라든지 SWS라든지 이런 대형 체인 이런 쪽으로 제품이 공급되는 걸 보면 이런 제품이 한국에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아직까지 해외에 판매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거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통망 확보를 언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몰라도 아마 아슬레타 못지않게 이 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가 높아지면 일본 측에서도 한국 시장 진출을 생각해보자, 고려해보지 않을까,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한국에서 뭐 다양한 제품들, 미즈노라든지
아식스, 그 다음에 뭐 정식으로 수입되고는 있진 않지만 어쨌든 한국에도 지금 아슬레타 제품을 수입하는 곳이 생겼으니까 정식으로 그런 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품들이 공급이 되면 가히 우리나라에서 TFI 전성시대가 계속 이어지지 않나 아니면 본격적으로 이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캐피탄은 그런 뭐 제가 보라트와 비교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아슬레타를 비교를 해드리지만 여러가지 점에서 정말 신발이 잘 만들어지고 좋은 신발이다. 오늘 저희가 그 낮에 라이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인조 가죽들이 얼마나 질이 좋으냐 하는 걸 잘 보여주는 건데, 물론 아슬레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여기는 뭐 시익 로고 있는 쪽 부분 이제 뭐 약간의 광처리도 되어 있고 이런 형태이긴 한데, 이 제품들을 10시간 정도 지금 사용한 형태로 봐도, 여기에 이 표면상에 스크래치조차 없어요. 그만큼 고밀도 그 인조가죽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가까이 사용했는데도 인사이드 부분, 이 부분은 인조, 천연가죽 부분은 오히려 약간의 그 표면이 이제 그 변색 과정, 그러니까 마찰에 의해서 변색, 벗겨지면서 변색 과정이 생기는데, 인조가죽은 오히려 아예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렇게 여기보다도 이 부분이 사실은 더 많은 터치를 하고 그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왜 축구화에서 지금 그 하이브리드 타입이 계속 갈 수밖에 없냐, 이런 좋은 양질의 내구성을 갖고 있고 홀드성을 유지시켜주는, 지금 이 제품과 이 제품 둘 제품도 사실 홀드성도 거의 막상막하죠. 왜냐면 이 사이드쪽에 인조가죽을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는 패딩을 넣어서 홀드성이 증가되어 있고 이쪽 부분은 인사이드 부분 아예 이런 식으로 통으로 설계한 다음에 여기에 C에 그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강을 시켜서 덮어놓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들이 그 이 신발이 사이드 쪽에 홀드성을 증가시키는 특징을 만들어주거든요. 반면 천연 캥거루 가죽으로 사용되어 있는 것들은 홀드성이라기보다 워낙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천연 가죽은 그런 부분에서 다소 떨어지지만, 이런 천연 가죽 부분은 뭐 시스리 리뷰할 때 마찬가지지만 그 자체로 높은 착화감, 맨발 감각 같은 것들을 구현하는 데 뛰어나는 반면,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천연 가죽과 인조 가죽이 동시에 사용이 되고 이 인조 가죽이 장기간 공을 차고 뭘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크래치 하나 나지 않을 정도로 높은 내구성을 갖고 있는 고밀도의 인조가죽이 사용됨으로써 축구화의 내구성을 연장시키고 그 다음에 신발의 홀드성을 연장시키면서 축구화 생명 자체를, 수명 자체를 연장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다 하는 점들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이런 제품들, TF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 여러가지 장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뭐 국내 대표, 막 국내 축구 조금 뭐 좋아하신다, 축구에 관심 있으신다는 분들의 가장 선호 모델, 1순위 선호 모델을 알 수 있는 아슬레타 A005와 이 아슬레타 시장에 도전장을 낸, 뭐 실제로 이 캐피탄이 한국 시장에 도전장을 낸 건 아니지만 곧 이제 축구 그화 관심 있으신 분들 사이에 새로운 이슈와 도전장이 될 이 캐피탄 제품, 이 두 제품에 대한 특징에 대한 비교 리뷰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이 두 제품을 구입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양한 신발들의 장단점들을 잘 비교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신발을 선택을 해보시라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